구독자분이 보내주신 메일이랑 비슷한 문의를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활동을 하는 게 아무래도 노출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우선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프로 선수권 대회 말고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부터 차근차근 좀 단계를 밟아서 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 대회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국내 대회를 취재했다는 경력이 있어야지 좀 국제 대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취재 동선이나 뭐 취재를 할 수 있는 룰을 전혀 모르는 채 바로 갑자기 투입이 될 수는 없겠죠, 국제 대회에. 그러니까 축구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프로에서 자격을 얻게 된 거는 프로축구연맹이랑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꾸준히 이제 취재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후로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이제 어디다가 기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포털이랑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쪽으로 이제 기고를 한다는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저는 프리랜서 자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문의를 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로서 활동을 하신 경력이 없고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막막한 상황에서 아마 메일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고 전문적인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매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포츠 관련된 매체에 들어가셔서 좀 경력을 쌓고 어떤 식으로 취재 환경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또 본인의 역량도 좀 키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상태로 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체에 소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아무 경력이 없이 프리랜서로 뛰어든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고, 아무것도 증명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갑자기 취재권을 내준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제 생각에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스포츠 매체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좀 관련된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여쭤보시고 문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격을 얻어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활동을 하면서 본인을 증명을 한다면은 뭐 분명히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보셔야겠죠. 제가 생각할 땐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매체를 통해서 이제 기자가 되는 방법,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해외 경기만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 특파원 형식으로 그런 걸 필요로 하는 매체를 찾아서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두 가지는 사실상 좀 어려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길이 열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맹이나 협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도 언론사에 소속돼서 활동을 한 사람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신뢰가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은 실력도 어느 정도 되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모든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종목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제대로 전문적으로 취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언론사에 일단 먼저 입사를 하셔서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국제 대회 협회 쪽으로도
가입을 하셨다고 메일에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피파에 지금 미디어 등록이 돼 있는데 미디어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대회를 모두 취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취재를 하고 싶어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재 신청을 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만 취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겨스케이팅을 촬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피겨스케이팅만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나 뭐 잡지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른 종목을 같이 다루고 있고, 스포츠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연애까지도 같이 취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좋아하는 종목만 촬영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실 거고, 정말로 이제 내가 원하는 종목만 촬영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것만 다루는 매체를 찾으셔야겠죠. 근데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피겨스케이팅만 다루는 매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다면 그 매체에 이제 문을 두드려 보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축구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축구라는 것 자체만으로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올림픽 대표팀, A 대표팀, 프로축구, 여자축구, 또 유소년 쪽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만 다루는 매체들이 있고, 저 역시도 그래서 축구만 다루는 매체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서도 지금 축구만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아마 조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이 취재 환경이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환경은 아니에요. 제가 축구를 취재하고 있지만 이걸 촬영해서 어딘가에 기고를 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게 정말 너무 소소한 부분이고 너무 적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기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신문이나 종이 매체가 거기는 아직도 많기 때문에 기고할 수 있는 곳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매체에서 사진 기자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는 사진 기자를 통해서 사진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체 그 연맹이나 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굳이 정말 대단한 사진이 아닌 이상은 굳이 프리랜서에게 사진을 사서까지 보도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스포츠 쪽 얘기예요. 이거는 뭐 정치나 뭐 다른 쪽 분야는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촬영을 할 자격 조건을 얻더라도 그 자격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것을 사진을 사주려고 하는 매체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프리랜서 사진 기자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을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는, 겉으로 보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너그럽진 않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활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소속이 되지 않고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특히 뭐 국제대회, 뭐 IOC가 주관하거나 그런 이제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게 걸림돌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고 이쪽 분야로 뛰어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게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계속해서 어떤 대회를 취재하거나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매체에 소속이 돼 있는 상태가 얼마나 편한 건지, 내 신분이 정확하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게 얼마나 편리한 건지 저도 나와서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혀 아무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프리랜서로 바로 시작하는 거는 본인도 너무 힘드실 거고 걸림돌이 너무 많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도 남들이 안 갔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원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없던 길이 다시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제 얘기만 듣고 너무 섣불리 포기를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 스포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축구 쪽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어쩌면 생각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추어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그쪽 분야로 이제 관계자분들이랑 얼굴을 익히면서 이런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도 좀 해보시고, 생각하고 실천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어떻게 포털 사이트에 지금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